저게 너의 때와 함께 웃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구석구석 짜. 납작구석 짠 거 아니겠지? 구석구석 씻고 있잖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뭐 하고 싶다. 막 너무 단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달고. 고기 완전 단 거 먹어가지고 괜찮아? 맛있어? 아니죠? 아, 일단 복숭아 냄새 합격 100%. 제가 먹을게. 원래 껍질 있는데 떫잖아. 안 떫어. 맛있지? 맛있지? 그 복숭아, 복숭아의 맛 있잖아요. 맛이랑 향이 진짜 강하다. 주스 같아. 가즈비. 뭔가 한국 복숭아 먹을 때 알아? 깎을 때? 여기까지 흘리는 거. 알지. 알지, 여기서 깎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근데 이거 물이 하나도 안 늘어. 그리고 먹기 좋아. 어. 납작해서 그런지.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고 적당해. 야, 과일로 이렇게 사람 침 나오게 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그죠? 아, 저건 근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해서. 그러니까 과일을 만두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러니까. 먹게. 그러네. 처음에 가서 이게 먹기가 되게 편해요. 먹기가 편하네. 버리기도 나중에 다 먹고. 먹는 거 어때? 나는 이거 먹을래. 새우? 아, 그래. 저런 거 맛있어. 저런 것도 시장에서 해산물인가요? 해산물.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것들 있대. 와인도 시키자. 그래. 뭔 얘기야? 아! Sure, what is this? Chili. Spicy? A lot? Really hot? Hot lady, hot tea. 매운 것 같은데? 먹어봐. 약간 꼬치를 집어넣은 건가? 이게 매운 게 청양고추랑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저거 되게 매우다 먹어봐. 혓바닥이 아려요. 아려요. 날카롭게. 많이 매워? 말을 못하네. 혓바닥이 불타요. 야, 짠짠짠. 저 짬을 싫어. 내가 죽겠어 지금. 내려와서 막 술 마신. 저 와인을 계속 있어? 물처럼 마시지 말라. 그 정도로 맵다고? What kind of cheese is it? Truffle cheese! 맵다. Starving. You should be at this starving. You should be at this starving. You should be at this starving. 뭔 뜻인데? 죽을 것 같다고. 매워서. 이거 새우 먹고 빨리 봐. 잠깐만. 이게 뭐야? 새우 아니야? 뭐가 되게 어묵인가 봐. 어? 새우 아니었어? 새우인지 알까? 아니, 여기 전통시장에서 나 와인을 마실 줄 몰랐거든? 그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약간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 와인을 파는 게 이 유럽 감성인가 봐.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나도. 싼 건 아니야, 여기가. 아, 저녁 뭐 먹으려나? 이제 먹네요, 그쵸? 궁금하다, 뭐 먹었어? 궁금하다. 빨리 와야 돼. 진짜 맛있었어요. 뭐 판다고? 여기 정말 유명한 맛집이래. 뭐 판다고 그래서? 비밀이야. 왜 말해? 아, 보면 진짜 깜짝 놀게. 이따 말한 거. 이따 말한 거. 귀엽다. 아, 진짜 맛있었다. 끝났네요. 결정점 여기서. 야, 캐나다 립 어떡해. 야, 맥주 8병 먹겠다. 와. 이렇게.
마세요. 고기 자체가 맛있으니까 소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치, 소스 필요 없는 거죠. 고기인데 맛있어가지고. 야, 오늘 진짜. 님 먹어야 저 두꺼운 거 봐. 님 봐. 두꺼운 거 봐. 우와, 이런 건 찍어야지. 와, 야, 향이. 향이 어때? 주택 같은 데. 어? 맞아. 엄마는 이런 데서 가볍게 구워 먹는 그거. 막 옆집에서 막 흘러내는 냄새 막 나. 이게 숯불로 돼지고기를 구우면 육즙이 더 많이 나온다. 아,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농경사였고 약간 탄수화물 나트륨 문화잖아요. 맞아요. 예. 찌개랑 밥이잖아요. 고기는 저쪽에서 먹으면 아 이게 고기구나. 아, 느껴보고 싶다. 먹어볼까 립을? 립을 먹겠습니다. 나 립을 많이 안 먹어봤어. 티내지 마, 티내지 마. 티내지 마.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뼈. 뼈가 있잖아. 어, 뼈를 잘라? 와, 나 이 립 자르는 느낌 너무 좋아. 이렇게 잘라서 뜯어먹는 건가? 어, 어떻게 해? 아, 저기 소주 하나 먹... 아, 이거. 소주도 잘 어울리겠다. 숯불이잖아요.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진짜 숯불 향. 이 숯불 향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부드러워.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고, 현지인들이. 그냥 이거는 누구나 사랑받아 마땅한 그런 립이야. 오스트리아분들이 네. 립을 되게 즐겨 먹는데요. 아~ 네, 그래서 립으로만 유명한 식당들이 되게 많고요. 그 참순맛. 참순맛. 그게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후추랑 소금간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느끼한 맛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음식. 전혀. 그리고 육즙이 뭔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름이 더 많은 건 아니야. 오! 담백해. 기름기는 없고 쫄깃하고. 나 근데 쫄깃하게 난 너무 좋아. 소스랑 뭐였지? 갈릭? 갈릭 소스. 이거 웨스턴. 아, 소스 저렇게 옆에 네, 찍어야 돼. 변화를 줘야 돼요. 소스가 뭐야? 갈릭 소스야. 와우, 나 이. 와우, 나 이. 이거 찍어 먹으니까 더 괜찮아. 피자 먹을 때 그냥 갈릭 깊이 소스. 아, 그 맛이야. 근데 나는 갈릭 깊이 소스 별로 안 좋아해. 느끼해. 근데 이게 느끼하지 않아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 담백해서. 이거 한번 찍어볼까? 웨스턴 소스가 뭔가요? 웨스턴 소스가 약간 약간 중동의 맛? 서양 고추장이네요. 그쵸, 예. 그쵸, 그쵸. 약간 초장 맛 나. 정말 눈딱 깜짝할 사이에 고추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초장에다가 케찹 섞은 느낌. 얘 소스는 있어요. 이거 그게 더 좋아? 이것도 좋아. 갈릭 난 둘 다 괜찮아.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소스를 별로 안 찍어 먹는단 말이야. 근데 맛있어. 소스 찍으면 맛있긴 한데 그냥 먹어도 맛있지. 그래, 저런 건 그냥 먹자. 네. 그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먹어도 다 네. 맛있죠. 네. 아우, 배고파. 퍼프립 한 접시가 25,000원이었어요. 캐러멜 비싸네요. 근데 저기는 워낙 사람들 립을 좋아하니까 1인당 그냥 한 접시 먹을 정도로. 네. 한 줄 주세요, 그렇다는 거. 여기 가까워요. 여기가 모든 게 여기야. 웬만한 카페는 다 브런치들이 있대. 아침 메뉴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으면 되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저거 뭐야? KUK라고 써 있는 거. 이게 바로 황실 납품했던 그런 곳인 거래. 그래서 웬만하면 KUK라고 써 있는 저런 곳은 기본빵을 한다는 거야. 기본빵을 한다는 거야. 아, 그냥 단어 선택이 정말 좋네요. 이해가 확 되네요. 기본 빵을 한다. 아, 배고파. 빨리 들어가. 그치? 잠깐 짱. 야, 장난 아니야. 케이크 진짜 많다. 아, 예쁘게 돼 있다. 정말 여자분들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맛있겠다. 아, 배고파 죽겠다. 야, 나 저거 피자 다 먹어볼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날이 나는데 진짜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저도 오스트리아 갔을 때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치? 빵 너무 맛있어. 여기는 빵을 워낙 자주 먹어서 자기 전에 먹는 빵이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네.
분위기.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그치. 나 이런 벽 그치. 어? 맞아. 소녀소녀다. 소녀 벽. 딱 저희 눈이 좋아하는 되게 스타일이어서. 근데 저런 데 가면 맛이 중요한가요? 분위기가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너랑 지금 하나에 됐어. 무라일체. 아, 근데 레드와 레드벨벳. 그러네. 근데 진짜 빨간색이 어디랑 많은 것 같아. 여기는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니까. 나왔어. 오우! Only orange juice. 야! 이거 뭐라 그러지? 통당? 애프터눈티가 아니야. 근데 저건 애프터눈티 아니야. 이게 뭐야? 삶은 계란이. 네, 여기인데 저렇게 먹어요. 아, 멋있다. 자, 이제 그럼 먹어볼까요? 이게 뭔지 알아? 킥. 크로와상 아니야? 키퍼. 좀 공부 좀 해왔어. 키퍼. 이게 바로 크로와상의 조상이야. 아. 네. 키퍼. 오스트리아에 이게 처음 만들어졌대.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프랑스에 결혼을 했잖아, 루이 16세랑. 근데 거기서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걸 만들어 와라. 그래서 생겨난 게 프랑스의 크로와상. 아. 오, 공부했어, 진짜.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해서. 해서 결 보여줘, 막 결. 어? 다르네. 아, 똑같네. 아, 그리고 와, 확실히 담백해 보여. 비슷하네요, 진짜. 맛은 비슷한가요? 맛은 비슷해요. 근데 더 담백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버터를 좀 걸리나 보다. 네네. 맞아요. 크로와상 만드는 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맞아요, 버터. 버터 범벅이거든요. 버터. 맞아요. 버터. 저긴 약간 좀 인간적으로. 담백해요. 먹어봐. 난 잼이랑 먹겠어. 어떤가요? 보통 어떤 크로와상은 입에서 이렇게 샤르르 패스트리처럼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렇게 씹히는 게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응. 얘는 이 빵의 맛이 오래가. 빵 본연의 맛이 퍼진다, 입안에서. 그래. 고소하겠다, 고소하겠어. 이게 살구잼이래. 여기는 살구를 되게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 아, 진짜? 근데 잼도 한번 먹어. 맛있다. 어떻게 빵 이렇게 그냥 빵 찍어 먹어봐. 굉장히 맛있어. 빨리 버터 발라. 이건 하나도 없으니까 잼이라도. 아니, 딱 살구잼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냥 뭘 찍어 먹어도 맛있을 그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그런 맛이야. 살구잼 진짜 맛있었어. 사왔어요, 안 사왔어요? 사왔습니다. 무조건 사오죠. 딸기잼보다 맛있어요? 아, 살구잼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아, 딸기잼 제일 맛있는 거. 아, 살구잼.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브런치 빵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우리 아직 첫 번째밖에 안 먹었어. 이거 해볼 거야, 나. 지금 해봐. 지금 따뜻할 때 해야 되거든. 달걀? 이 달걀 먹는 방법이 달라요. 네. 여기는. 깨서 까는 게 아니고? 네. 쳐봐야 되는 거 같아. 아는 척 해야지. 아는 척. 저희도 몰라서 영상으로 봐서 배웠어. 두드리세요. 톡톡 깨죠? 맞아요. 두드리라고요? 아, 위에서 이게. 네. 위를 좀 깨뜨려요. 그다음에. 위에를 좀 이렇게 잘라내. 네, 잘라내. 아, 먹고 저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 위에다 거기다가 수건으로 집안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 까먹으면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 먹을게. 안 짜겠어? 괜찮아?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 앞으로 계란 이렇게 먹는다. 맛있지? 뭐라 해야 돼? 되게 부드럽지 않아? 약간 우유맛 나. 그냥 이렇게 퍼져. 완전 깔끔해. 완전 깔끔해, 완전. 어떻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 한 번에 저렇게 깔끔하게 벗겨져요. 쓰레기 버리는 게 편하겠구나. 야, 저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바로 찬물에 잘 씻어서 그래. 네 주변을 맴돌아. 아니, 빵이 너무 맛있어서 일단 먹어볼래. 빵을 두 번 시켰어요. 빵을 두 번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약간 쉽게 말하자면 약간 갈비탕이랑 비슷한 거. 갈비탕? 탕이야.
너무 좋아. 그럼 한번 들어 식당은 아니죠? 아니에요. 식당 아니에요. 네. 솔직히 이쯤 되니까 약간 좀 한식 땡겼죠? 첫날부터 좀 약간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네, 그리고 약간 이때 마차도 타고 바깥바람이 좀 세니까 약간 국물이 좀 땡기긴 했었어요, 이날. 여기에 보면 월드 페이머스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제가 시켰어. 카펠슈피츠. 여기요? 여기? 이 부위야? 엉덩이? 이게 엉덩이 먹어? 엉덩이? 이? 야 진짜 갈비탕 같아. 아 이거 못 믿겠어. 이건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면이 파스타 아닌가요? 솔직히 갈비탕이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도 음식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믿질 않았었거든요. 오 진짜 갈비탕 같아요. 그러네. 갈비탕 같다 진짜로.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야 맛있겠다. 진짜 부드러워요. 아 이게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먹게 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달걀 네, 지단인데 아 저거를 무슨 진단? 면처럼 먹는 거네. 네, 네. 저게 지단이구나. 네, 저걸 첫 번째로 이제 먹는 거. 팬케이크야? 이게 난 계란 지단인 줄 알았는데 팬케이크 소금 가능한 팬케이크래. 신기하다. 아 진짜 독특하다. 팬케이크 얇게 썰었다는 거잖아요. 야 갈비탕이야. 어? 맛이 진짜 깔끔하다. 오, 외국 퓨전 스타일 갈비탕. 오, 진짜. 오, 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국물에 이제 밥을 또 말아서 막 드시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전통식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 아, 국물 진짜 약간 맛있다. 스파게티처럼 팬케이크를. 아, 국물 너무 맛있다. 어떡해? 이거는 이제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맛있을까? 이거 먹어봐. 아, 쓰레기는 보니까 맛있으면 눈이 커지면서 먹어보라고. 맞아요. 되게 독특하게. 근데 계란 지단 같아, 느낌. 팬케이크 같지가 않은데? 그치? 계란 지단 같으면서, 파스타 같으면서, 신기하다. 난 팬케이크랑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은 이게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난 특이한 건 알겠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달걀빵을 갈비탕 찍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오,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벌써 다 먹었어. 이제 못 먹어야 돼, 나. 예, 다 먹었어요. 어디야? 고기다. 엄청 커! 저게 맛있겠다. 와, 이거는 우와. 진짜다. 아, 이거는 진짜야. 우와, 이런 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줄이야. 수육 아닙니까? 수육? 수육. 이게 사람 수대로 고기가 있어요. 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골수 먹었어요? 골수? 아, 저거를 빵에 발라먹는 거죠? 아, 네네. 어머! 이렇게 많이 먹죠? 어머! 어머! 이 껍질 안에 있는 골수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저 입에서 녹아요. 아, 원래 저렇게 먹어요? 네. 기름이다, 기름. 기름이라고? 어. 얘가 되게 딱딱해. 얘가 들어가면 얘가 부드러워. 야, 아무래도 이제 약간 추울 때 먹는 음식 같아, 저거. 네. 보양식이다, 보양식. 이때까지 베타탭이 나온 음식 중에 제일 낯선 음식인 것 같아요. 낯설게 생겼는데 맛은 되게 익숙해요. 살짝만 해서 먹어봐, 그러면. 에이, 엄마. 다른 것도 좀 맛이 예상이 갔는데 얘들은 예상이 안 가네요. 자, 과연 맛은? 괜찮은데? 아니야, 눈 안 커졌어. 이거 눈이 안 커졌어. 눈이 안 커졌어. 눈이 커져야 맛있어.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약간 느끼하고 약간 그런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버터가 엄청 부드러운 버터. 물컹거리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저게 맛있었어요. 얘 맛있어. 야, 이거 많이 없네. 좋아. 뭐가? 어, 너 그거 진짜 좋아하네. 괜찮네.
결 봐봐, 결. 차가워. 자, 맛은 눈이 커지겠죠? 네. 아, 이거는 뭐. 소 엉덩이 살 맛있지. 제일 부드러운데. 아, 맛있나? 아, 색이 맛있다. 아, 색이. 커서 좀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러워. 진짜 새우 같다. 감자 맛있겠다. 야, 너무 부드러워. 감자. 아니, 근데 시금치가. 아, 시금치가. 양이 많아준대. 야, 와사비 진짜. 그니까 뭐? 뭐? 무랑 사과를 갈아서 만든 거야. 아, 이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발차튀나게. 얘 또 독특할 것 같아. 이게 제일 맛있어. 나 이거 맛있어. 사과 때문에 시끄러. 이 무가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차가워져. 나 이거 냈어. 이거? 약간 냉모밀에 물을 넣어서 먹으면 그 약간 아니었네. 그런 맛이죠? 근데 밍밍한 맛이 아니고 새콤 달콤이 사과 맛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그걸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맛있었어. 나도 다 먹었어 이제.